크로키전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번 크로키전을 이제 하게 된 그 배경과 또 이번 전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그 한국 크로키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. 지금 올해 한 35회 지금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근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전시를 못 하고 올해 이제 진행 이렇게 하게 됐는데 현재 참여 인원은 전 회원은 한 35명 정도 되고요. 여기 참여 인원은 21명이 전시에 참가하게 됐어요. 순수 그 크로키라고 그러면 연필하고 종이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의 제품 작품을 전시를 하면서 연필뿐만이 아니라 칼라를 입혀 옷을 입혀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걸 해서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표현을 해봐라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작품 좀 다양하게 표현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작품은 지금 이게 한 2시간 동안 진행한 거고요. 모델을 1분짜리 30초짜리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진행된 그 포즈가 동작들을 갖다가 2시간 동안 표현한 거예요. 그 2시간 안에 나와 있는 그 흐림을 갖다가 이 종이 하나에 표현하게 됐습니다. 네. 그게 파스텔하고 콘트를 이용한 그림이고요. 저쪽에는 이제 1분짜리고요. 우리나라뿐만이 아닌, 여기 서울뿐만이 아닌, 전국 네트쿨을 이용을 해서 또 지금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거를 협업할 수 있게끔 하고요. 또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글로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한번 짜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크로키 작품 전시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본인 소개 한번 하시죠. 저는 이제 전공 안 했어요. 비전공이자 영문학을 했는데요. 이제 애기들 다 키우고 취미생활로 이제 크로키를 접했는데 너무 저한테 맞는 사람을 느꼈어요. 전공자가 아닌데도 이 크로키는요 다른 작품하고 달라서 모델이 포즈를 1분, 이거는 1분 포즈예요. 얘는 3분 바꾸기 때문에 엄청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집중을 한다는 게 굉장히 그쪽이 매력이 다가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 10년 했습니다. 크로키만 좀 했어요. 그동안 색을 안 쓰다가 이번 살짝 이렇게 했더니 같이 크로키 하는 좋다고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색을 좀 넣어볼까 하는데 사실 이게 드로잉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드로잉 자체가 일종의 유한화 수채화의 밑그림이라고보다는 하나의 작품, 온전한 작품으로 저는 느껴지고 드로잉을 굉장히 사랑합니다, 개인적으로. 네.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그 붓펜 있죠. 네. 붓펜으로 빠르게 그려한 거고요. 얘는 그 쉽게 말하면 크레용. 예, 네, 아이들 쓰는 크레용으로 해서. 그리고 위에도 역시 크레용으로 이렇게 꽃을 첨가했습니다. 네. 크로키를 택하게 되신 동기가 있었나요? 이 평소에 이 제일 아름다운 게 인체 꽃보다 아름다운 게 인간이잖아요. 예.
그래서 인체의 그 곡선을 표현하고 싶었고, 마침 또 모델이 그게 크로키 모델을 두고 하는 게 사진이나 남의 그림을 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어필을 할게 뭔가 느낌을 제 느낌을 여기다 그림에서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그리고 또 포즈를 빨리빨리 취해서 제가 대상인형을 키우는 것 같아서요. 네, 그래서 크로키 장점입니다. 작가님 전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본인 소개 한번 하시죠. 아, 저는 서양화가 조성민이라고 합니다. 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그 본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 작품은 밖으로라는 작품이고, 이거는 소통이거든요. 근데 이제 소통이라는 작품은 제가 이번에는 현대와 과거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, 오늘 자세히 보면 바탕이 커피로 바탕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커피를 통해서 약간 구세대적인 과거의 느낌이 좀 연출될 수 있도록 했고요. 그리고 나서 여기 인물을 보면은 굉장히 현대적으로 표현을 했어요. 제가 이제 크로키 작업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, 그 크로키 작업을 해왔던 걸 가지고 이번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는 게 좋을까 싶어가지고 색감을 통해서, 선과 색감을 통해서 이렇게 크로키 했던 거를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핸드폰 들고 있는 게 있는데, 그게 이제 우리 과거와 현대를 소통하는 느낌을 준 거예요. 그런 느낌이고, 이거는 밖으로라는 건데, 저는 기본적으로 유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화로 바탕을 칠하고 난 다음에 선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느낌을 한번 줘보자.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느낌을 줬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.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? 저는 제가 지금 그림을 시작한 지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집 반에서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한울만을 하고 왔는데, 일단 자격을 만들어야 됐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우리 그 가장 이렇게 우리 그 관객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. 앞으로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Thank you.